안녕하십니까, 한국 여행자분들. 저는 몽골 여행 가이드 속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래오래 전에 생각했던 여행 채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려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이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금지말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행 분야에서 일하신 몽골 분들이 한국 여행자분들을 많이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한국 여행자분들이 해외 여행을 못 나가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런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시대에서 아마 몽골 여행을 생각하기 시작한 한국 여행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분들에게 몽골 여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몽골 코로나 상태, 두 번째는 여행자 없는 몽골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도대체 언제부터 몽골 여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왜꼭이 채널을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몽골의 경우는 국가에서 국민을 코로나에서 보호하기 위해 초기에 국경을 폐쇄하였고요. 첫 국내 감염자가 발생한 대로 바로 전 국민을 격리시켰고, 이제 세어 보면은 세 번씩 격리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10개월 전환 코로나 없이 붙었던 몽골이 작년 11월 달에 첫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4,800명 정도 되었고, 여기서 360명 정도는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달 전까지는 지방에는 모든 확산지가 퇴원했는데 울란바토르에서만 확산지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설날 대신에 12일 동안 울란바토르 시민들을 다 격리시켰고 몽골의 모든 접촉을 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리 후부터 하루에 1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방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 하루에 30명 정도로 확진자가 발생했었던 몽골이 일주일 전부터 1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내일부터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격리를 시킬 거라고 전달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대했었던 마음이 실망된 거죠. 경제적으로는 보면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소비 줄어들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여행자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골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317달러입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관광 분야의 비중은 6.48%인데, 과시 건조에서는 그렇게 긴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미시 건조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지난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아졌던 그 관광객들이 모두 쉬었을 때부터 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몽골 인구는 330만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5만 명 정도는 이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요. 근데 여행자가 아예 진행하지 않았던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어떤 분들은 집에서 버티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가이드 두 명의 하나는 호텔 리셉션 하고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 쇼핑하고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심이 그렇게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만한 정도는 하고 있고, 나머진 시간은 이 여행에서
좀 선정하실 게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일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채널인데, 제가 가이드로 4년, 매니저로 1년 정도 일해볼 때는 같은 질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자고 해서 지금은 일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사분들은 지금 잘 연락이 없는데, 아무튼 한 명에서는 잘을 받았다고 소식이 들었어요. 조금 힘든 거죠. 다들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서로 연락하는 그룹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면은, 아, 여행자도 보고 싶다. 우리가 딱 여행 나갈 시간인데, 여행을 나가고 싶다. 우리는 여행자분들이 저녁을 드시고 자유시간 생기면은 주차장에서 다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잘 놀았었는데, 많이 많이 가고 싶다. 여행자들 많이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은 페이스북에 제가 가장 좋았던, 가장 재밌었던 여행 추억들을 올리고, 아, 우리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몽골 여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백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자, 한국은 벌써 백신 접종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적고요. 자, 몽골도 2월 23일 날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로는 10만 명 정도는 백신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 몽골 정부의 주 목적은 몽골 인구의 60%를 백신 접종할 거라고 하는데, 그 목적대로 가면은 우리는 7월 달에 백신 접종이 끝날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부는 어떻게 참들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몽골 국경을 5월 1일 날부터 열릴 계획했다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항 운영을 5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고 전달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5월 달에 국경을 열릴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은, 오늘처럼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그 5월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만약 5월 달에 열린다도 저도 관광객들이 바로 올수 있는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두 나라에서 항공 졸업을 승인해줘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관광부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관광부는 어제 뉴스로 단계적으로 관광 분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백신을 맞고 검사를 받은 여행자 받기, 두 번째는 외국 여행자분들만 쓸수 있는 코스와 캠프를 정해주는 계획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뉴스에서 재정자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선 제가 몽골에 오는 한국분들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사실 몽골에 오는 한국분들이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몽골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몽골 여행 자주 오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1년에 딱한 번씩 오는 분들이 있고, 여러 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저희는 몽골을 사랑해 주시는 한국분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한테 몽골 여행 자주 오는 한 명이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참으면서 꼭 이겨나가도록 노력해요. 코로나 상태가 끝나면 예전에 소다시와 함께 동의하던 7박 8일 코스 여행을 두 번에서 세번꼭갈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긴장적인 생각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년에 두 번에서 세번 오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몽골 여행 오는 경험이 많아서, 여행 계획하려면은 계획을 금방 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국경을 열린다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은 좀 아니고 7월도 아니고 아마 계획하고 한 달, 두달 계획하다가 9월 때부터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이 인생에 몽골 딱 한 번에 여행을 오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여행 계획을 하려면은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에서 몇달 도나 이렇게 오래 도나 계획을 해서 그런 분들은 아마 2022년부터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하는데 너무 기대하다가 구경이 안 열리면은 실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되게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해외여행을 나가려면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한달 전에 계획을 할 텐데, 근데 한국 분들은 7월 달에 여행 오려면은 작년 11월 아니면 9월 달에 예약 오더라고요. 얼마나 계획대로 사는 국민입니까? 이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그 계획과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만들 때쓸수 있는 동영상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 사실 제가 한국말로 잘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줄까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이 채널을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은 또 노력해야 하니까요. 제가 큰 용기를 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1년 전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자, 그리고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